우리 외국인 선교국은 귀국 성도들의 본국 현지 신방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23만 명의 미전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 기지로서 주한교회 외국인 선교국이 27년간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외국인 선교국은 언어별 9곳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시키고 이들이 각기 본국에 흩어져 돌아갔을 때 이들 언어의 사용자인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그곳 문화에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주한교회를 통해 회심하고 양육받은 원어민 역선교사들이 됩니다. 또한 이들이 복음의 도전성이나 공격성, 우월성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으면서도 현재화되어 주님의 명령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주한교회만의 멋진 브랜드인 이 사역에 더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5월 28일 부평서중학교에서는 외국인 성도들과 봉사자들 모두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이 5월의 체육축제에 주 안에 많은 성도님들도 초대 드리오니 오셔서 다양한 내용이 준비된 축제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에서는 미셔널 비전트립 서유럽 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0일 일정으로 2023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초기 기독교 박해 이탈리아 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어거스틴과 암브로시우스의 자취가 묻어있는 밀라노 대성당, 르네상스 중심에 있던 물의 도시 베네치아, 칼뱅이 주도한 종교개혁의 발상지 제네바, 그리고 종교개혁 성장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5월 26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박은덕 선교사로 복음의 빛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월 날의 열방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6월 11일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실업인 선교회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실업인, 전문인, 1인 사업자, 기업 임직원, 공직자 및 청년 사업가, 청년 예비 사업가입니다. 일터에서 성경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과 지역의 나눔의 실천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성경 집중 탐구와 제12기 예배자 학교가 곧 시작됩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한 전도단에서 전도 대원을, 디나미스 찬양팀에서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나라라 수학보드 참여자를, 부평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목소리를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한교회 블리케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미용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 기도하신 후에 22교구 지역장님이신 최미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기아와 전쟁의 고아와 상처를 얼룩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나라가 하나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열방들을 짓게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열방을 섬겨 나갈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제와 구호와 교육의 사역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잘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인권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독재 정권이 3대 세습이 하나님 임시 세습이 하나님 부자 세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 가운데 악한 정권이 내부의 붕괴로 인하여서 무너져 짐을 당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존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령 인구들을 위한 폭넓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정 세대가 소외되거나 위험받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일상의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부여받은 하나님 사명과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대가 하나님 믿음의 박통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한 교회 하나님 분리개척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사업되게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동물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송미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사역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설라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국의 살아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의 생수가 강같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안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워주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여 깨닫고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배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서의 맡겨주신 사명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진정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비전 트립 중이신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임 목사님 영육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경일 롤러 목사님께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 새가족 분들이 잘 정착되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와 여러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학교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영육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개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장소가 주님의 은혜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히 정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송미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
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서 에서를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그럼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그런데 그냥 박수 말고 제가 특별 박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짧게 따따따, 다음에 길게 따따따, 다시 따따따. 짧게 셋, 길게 셋, 짧게 셋.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한 번 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외워두십시오. 이게 구조신호 표시입니다. 위급상황 시 불빛이나 소리를 이용해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렇게 표시하면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낸 이 구조 신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보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세상 걱정과 근심, 답답함과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구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산송 씨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제가 여산송 씨 지신공파 출신입니다. 여산송 씨는 고려시대 공을 세워 여산군의 지위를 얻게 된 송유익이라는 사람이 그 시조가 되어 내려온 가문입니다. 송 씨에는 여산, 은진, 서산, 진천, 신평, 야성 등 10개의 본이 있는데 여산, 은진, 진천 이 세 뿌리에서 다 나뉜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일 큰 집은 맏아들인 송유익을 통해 내려온 여산 송 씨입니다. 저는 만난 사람마다 송 씨를 만나면 물어보면 거진단 은진 송 씨라서 아, 우리 가문이 좀 작은 가문이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집 때는 저희 이 여산 송 씨의 족보를 보니 조선시대 장원급제를 한 분이 네 분, 단종인 정빈 정순왕후까지 있는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양반 가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궁금하시죠? 인터넷에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글쎄 인터넷을 살펴보니 뿌리를 찾아서 라는 족보를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있었습니다. 무료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로 찾아보았지만 우리의 진짜 뿌리가 여기에 이런 족보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인류의 시작을, 세상의 시작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궤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학 크리에이터,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이 과학 크리에이터는 친근한 과학 문화를 만들어가는, 즉 이 과학을 음악, 미술, 스포츠처럼 하나의 대중문화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렵게만 여겨지던 과학이 재미있었고 거기다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궤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인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거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인데 어떻게 과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이 이런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일까요? 우주과학을 전공한 그 궤도라는 사람은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니 지구는 우주에 찍힌 아주 작은 점 하나, 무한한 어둠에 둘러싸인 아주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너무나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 외로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우주의 아주 작은 점 위에 사는 우리에게 그 어떤 철학사상이나 정치성향,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겠냐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작은 점 안에서 우리는 그저 똑같은 생명체라고, 그러니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굴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방송을 보다가 아멘을 외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를 통해 보면 그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여산송 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원급제 네 번, 무슨 왕비가 내었다. 그저 우주의 작은 점 지구,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 거기다 반까지 잘린 이 땅에서 나의 뿌리를 찾아본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꾸 이 작은 곳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또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주를 공부한 궤도 씨보다 더 큰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의 뿌리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펼쳐져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또한 찾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집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4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긴 절로 되어 있는 이 장 전체가 다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잘 알고들 계시죠? 야곱의 형,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장남입니다. 그러나 이 장남인 에서는 이삭,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삭으로, 이 이삭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에서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에 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 그것은 이미 태중에서 정해진 바 아니었냐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태어나기도 전 그 어미의 뱃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섬기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에서가 믿음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꼭 빠졌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에서가 선택받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에서와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거 모두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탓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에서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다른 모든 민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이스라엘만 나의 것으로 택하고 다른 민족들은 버리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민족들을, 아니 세상의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작고 약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백성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너희 모두도 나의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야곱과 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취하고 에서는 버리기 위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그 모델이 되기에 좀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에서 또한 자기의 그 자리에서, 그 야곱의 뒤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서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에서의 선택이 있습니다. 팥죽, 붉은 죽의 선택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는 어느 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까지 심히 고픈 그때 동생이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의 냄새가 코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붉은 죽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항상 장자의 명분을 마음속 깊이 탐내고 있던 동생 야곱이 형에게, 내가 그럼 죽을 줄 테니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에서는 너무나 쉽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줘버립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렸습니다. 배고픈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은 아무 유익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가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먼저 태어나게 하시어 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정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선포하시며 그 자손을 친히 주님의 손으로 일구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서는 듣고 자랐지만 자신의 장자됨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당장의 이 배고픔, 곧 자신의 욕구가 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삶의 중심과 그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내게, 자신에게 주고 자신의 길을 그저 스스로 선택해 나아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서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의 선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에서의 의도와 목적 방식이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 모두가 다 이방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곧 사람을 위해 주신 복의 통로이며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뜻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자로 주셨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채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어야 가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내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미는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에서 아내들이 언급되면서 그들의 출신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딸들인 에서의 아내들은 그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에서의 그 계보에 어떻게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믿음의 생명을 이어가야 할 결혼이 에서에게는 화의 통로로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또 에서 아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아다란 이름은 장식, 바스맛은 향기를 뜻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에서는 여인의 내면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 곧 눈에 좋아 보이는 자신의 욕구를 쫓아 아내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럿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당시 결혼이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서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곧 세력 형성과 평화협정으로 이 결혼이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에서는 자신의 힘과 부,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여러 명의 아내, 자신의 결혼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에서의 결혼은 부모의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 아내들인 헷 여자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고까지 말합니다. 에서는 가문과 연결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의 뜻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에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맙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곧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에서만이 아닌 야곱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선택이 다르지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만 에서는 거주하는 땅을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6절 한 문장에서 모든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온 땅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떠나버린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어 정착하게 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실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떠나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겠다고 삶의 터를 잡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에서는 하나님도 가문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게 됩니다. 풍부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풍성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서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번성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에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과 지금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선택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에서의 선택이 그를 믿음의 계보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한 것은 이러한 온전히 에서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영혼을, 영원한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선택이 내 인생만이 아닌 내 자손과 후손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는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팔고 마음대로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끝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떠난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예상된 결론으로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정반대로 잘 살았습니다. 세일 땅으로 건너간 에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아들과 손자를 얻으며 자손의 풍성함을 더해갔고 세일 그 땅까지 점령해 영토의 확장과 그 지역의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까지 흡수하여 에돔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족속을,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 에서 자손들을 보면 그 이름 뒤에 족장이란 말이 붙습니다. 족장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통치자를 뜻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다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까지 이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만큼 강력하게 성장했고 강력한 부족으로 번성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6장 에서의 적보 이 한 장만 보면 성공도 이러한 대성공이 없습니다. 그 후손들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기업 회장, 장군, 교수 등 손꼽히게 출세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의 가문은 명문 가문, 최상위층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야곱과 야곱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에서가 이렇게 번성할 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야곱의 인생과 그 후손들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겨우 탈출해 땅도 없이 광야를 떠돌며 80년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에서이지요.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선택한 에서는 야곱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더 잘 풀리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누가 봐도 에서 쪽이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남은 민족은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서와 그 자손의 이야기는 이 36장 족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야곱의 후손인 다윗에게 정복당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604년에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후 그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끝내 축복을 받은 끝까지 이어져 내려간 민족은 에서와 에돔 족속이 아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자손들은 큰 부와 세력을 키워갔지만 그런 그들 앞에는 계속될 번성만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무엇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역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룬 것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번듯해 보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순간에 불리는 바람에 다 나라가 사라져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성공하게 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에서 비롯된 에서의 성공은 끝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서의 아나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 족속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평생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는 민족이 바로 이 에서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은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까지 막았습니다. 복음서에서 헤롯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유대민족을 다스리던 왕가가 헤롯 왕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지역에 태어난 또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왔던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바로
에돔의 후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로 가는 곳으로 보였던 에서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에서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고되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원히 그 생명이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입니까? 36장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화려하고 높아 보이는 거짓, 성공의 거짓 갇히지 말고 그저 돈 벌려고 잘 살려고 따라 살아가려 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더 보이진 않지만 더 크고 높은 영원한 성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거짓에서 구조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지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게 되는 진정한 강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의 이름이 불태워지면 끝나게 될 그런 인생의 족보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모두 다 기록되길 기원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세상 욕심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번성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주의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참 성공하는 길임을, 승리하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매일 때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에 빠져서 지금 좀 높아지고자, 지금 좀 더 편해지고자, 주님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의 이 단순한 선택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아주 작은 삶의 선택 하나하나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더 내어줄 수 있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는 바보 같지 않느냐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냐고 주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삶이 내가 내려놓을 때 나의 것을 들어주시며,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이 세우시며, 내가 버릴 때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진정 하나님의 성공이, 승리가 담기는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세워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들려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귀한 복음이 여기 있는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자손들, 친구들에게까지 다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세상 나라, 거짓 나라 쫓는 가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뜻을 먼저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나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쳐서 멸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한 말씀을 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